네, 안녕하세요. 강래우입니다. 버섯 엄청 크죠? 야, 이건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? 끝내줄 것 같은데. 유튜브에 이거보다 큰 버섯 나왔어요? 브런치에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, 왠지. 버섯 엄청 크죠? 저도 이렇게 큰 버섯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, 버섯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버섯 만나기 힘들 거예요. 이게 뭔지 아세요, 이 버섯? 영지버섯.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느타리라는 버섯인데,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버섯이 바로 이런 느타리, 여기 양송이. 느타리 버섯 하면은 지름이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지금 얘는 지름이 한 몇 cm예요? 한 25cm 되겠네요. 굉장히 크죠. 사실 이런 버섯은 키울 수는 있지만 소비자들이 찾질 않기 때문에 키우지 않거든요. 근데 이 버섯 자체가 이렇게 크게 키우면 영양 성분도 더 많고 맛도 훨씬 더 진해지고요. 식이섬유가 훨씬 더 풍부해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. 제가 엄마들한테 다 얘기를 늘 하는 얘기지만 버섯 안 먹는 거는 엄마 요리 못해서 그래요. 버섯은 원래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. 몸에도 좋고. 양송이 먼저 할까요? 버섯은 일단 흙이 묻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까맣게 묻어있는 것들이 가끔 나오는데 붓 있잖아요. 붓으로 그냥 이렇게 털면 돼요. 이거를 꼭 물에 한번 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받고요. 여기다가 그냥 바로 넣어서 빼요. 10초도 있으면 안 돼. 바로 빼시면 돼요. 물이 묻어있으면 버섯이 죽어요. 빨리 물기를 제거해줘야 돼. 이게 버섯이 물에 닿은 버섯과 물에 닿지 않은 버섯의 맛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물에 씻는 걸 권장해 드리지는 않아요. 양송이는 한 4분의 1 정도로 자를게요. 여기 보시면 색깔이 어때요? 연한 갈색이죠. 근데 이게 오래돼서 밑에 뚱이 열리거든요. 밑에가 새카매졌을 때 포토벨로가 이만해지거든요, 버섯이. 술안 한 해서 얹어놓고 베이컨 좀 넣고 베샤멜, 베샤멜이란다. 그 에그 베네딕트 할 때 그 갑자기 나 요새 홀랜다이즈 소스. 치맨가 봐, 왜 이러지?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올리브오일 하고요. 양송이 버섯 넣고 소금, 후추 넣고요. 아주 센 불은 아니고 중간, 중상. 불이 너무 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빠져나오는 거를 주체를 못하고 끓여요. 그때부터는 끓이면 안 돼요. 볶아야 돼요. 끓이면 안 돼요. 볶아야 돼요. 아, 파슬리는 거의 맨 마지막에 넣어줄 거고요. 색깔이 이쁘죠? 이렇게 색깔이 골고루 나게끔 계속 이렇게 돌려주면서 볶아줍니다. 엄마 이렇게 안 해주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야.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버터를 넣어도 좋고 엑스트라 버진으로 마지막에 끝내도 좋아요. 버터하고 저는 엑스트라 버진 두 개 다 쓰고 있어서 버터 들어가면서 양파 좀 넣고요. 이게 하나하나 재료가 들어갈 때마다 향이 계속 더 좋아지거든요. 마늘 조금 넣고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넣고 불 꺼요. 불 끄고 파슬리 넣고 남은 열로 파슬리를 해야 그래 이게 다 살아있어요. 색깔하고 맞지. 담을 때는 그대로 담으면 버튼 머쉬룸 되게 간단하죠. 드셔보세요. 와 짱이다. 진짜 맛있네. 너무 맛있어요. 달죠 버섯. 버섯이 원래 달다니까. 설탕 하나도 안 넣어도 이 정도 달아진다. 애들 먹어요 이렇게 해주면. 자, 느타리는 이렇게 털어서 쓰시는 게 정말 좋아요. 그리고 느타리는 이렇게 찢으면 돼요. 너무 작게 자르면 볶다가 다 쪼그라들어서 먹지도 못하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되고요. 조직이 약해서 수분이 더 빨리 나와요.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면 돼요. 시작부터 좀 센 불에다가 느타리 같은 그런 예, 불 꺼졌어. 예, 불 꺼졌어. 가스 없나 봐. 아이, 큰일 났다. 이게 안 좋은 얘인데 지금 연기가 아니라 물방울하고 기름같이 터져 올라가는 거거든. 물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불이 한번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. 가스 바꿔서 이래. 가스 바꿔서 중간에. 아이, 망했다 이거. 요거는 버터 안 넣고 엑스트라 버진만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. 아까랑 똑같이 마늘 넣어주고
불 끄고 엑스트라 버진 넣고 파슬리 넣고 끝. 되게 간단하죠. 너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드셔보세요. 수분이 빠진 대로 너무 맛있어요. 맛있어요 이거. 왜 궁금한데? 야 이거. 나중에 여기다가 다진 고기로 떡갈비 만들어서 부쳐서 구우면 아 진짜 대박일 것 같아. 이건 스테이크처럼 할 거라. 작가님 상상력이. 사이사이 소금을 좀. 내가 통으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수분이 위로 쫙 올라오는 건가요? 안 해봤다니까. 걸리면 안에까지 좀 빨리 익을 것 같아. 아직까지 물은 안 나오고 있네. 신기하게도. 저도 이걸 지금 처음 요리해보긴 하지만 섬유소가 좀 많아지면서 수분을 더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. 캠핑할 때 갖고 가면 짱이겠다. 버터를 넣어야겠다. 아까랑 똑같이 마늘 넣어주고. 어휴, 큰일 날 뻔했다. 뒤집어서 담는 게 예쁠까요? 이렇게 담는 게 예쁠까요? 이렇게. 이게 더 예뻐요? 버섯 이렇게 먹어보긴 처음이네. 떡갈비 해놓은 것 같아, 떡갈비. 맛있어. 상상보다 더 맛있어. 진짜 맛있네. 대박이다. 와, 짱이다. 먹어봐야 돼, 이건. 버섯이 이런 맛이 바로 되겠는데. 근데 요리사 한지 27년 됐어요 올해. 근데 27년 동안 먹은 버섯 중에 짱인 것 같아요. 비주얼에서 압도적이고 씹는 식감이 버섯이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. 짜전에 봤었잖아요. 치워내. 치워내. 이거 먹어야 돼. 제가 요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재료 그대로의 맛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은데. 제가 주워왔지만 정말 뜻밖의 득템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같이 좀 드세요. 오세요. 뭐 먹어야 되지? 이게 뭔가 해물 같은 느낌이야. 이거 음식 개발해야 될 것 같아. 이 정도 맛있으면 구독 좋아요. 그럼 뭐 원하시면 뭐 재밌으면 보시겠죠.